날씨 좋다. 어? 엄마? 엄마! 어, 점이야! 따님? 네, 저희 딸내미예요. 영어쌤! 민점이! 점이 영어 선생님이세요? 네, 그럼 전 이만. 아, 네, 가세요. 영어쌤이랑은 무슨 일로 만난 거예요? 아, 엄마가 중고장터에 물건을 내놨는데 너희 영어 선생님이 사가셨어. 우와, 신기하다. 중고장터에서 영어쌤을 만나다니. 그러게 말이야. 점이 선생님일 줄 누가 알았겠어. 세상 참 좁다니까. 점이야, 근데 너희 영어 선생님 마음이 참 따뜻하시더라. 네? 영어쌤이요? 중고거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응? 별일 없었는데?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점맛점. How do animals see the world? Take a funky and see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animals. They cannot see red. 그 다음 문단 읽을 사람? 민점이! 네! 옆에 앉은 심소에 다음 문단 읽어보도록. 네? 저요? 그래, 너! 자, 다음 문제 답은? 17번? 점이야, 17번, 엄마! 17번! 네! 민점이 너로구나. 3번 문제 답은? 아, 저... 그게... 그... 2번... 뭐라고? 2번... 큰 소리로! 2번이요! 땡! 답은 4번이다! 죄송하니! 그래도 잘했다. 네? 자, 다음 페이지. 저기 얘들아, 영어 선생님 좀 이상하지 않아? 어!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!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영어쌤 쩌미한테 잘해주셔. 그래서 더 무섭다니까. 어, 왜 갑자기 잘해주시는 거야? 참치 시간에 또 봐야 되는데. 아! 자, 이거 먹고 힘내. 고마워. 참치 시간에 우리 동아리로 올래? 십자 수부. 아니, 그건 좀. 지동 참치 시간. 권아, 뭐해? 오늘 착취 시간에 팝송 부르잖아. 그거 연습 중. 맞다! 까먹고 있었는데! 조용! 오늘은 다 같이 팝송을 불러보는 날이다. 연습은 다 해왔겠지? 점점점 my heart is getting bigger. I think I love you. Excellent! 다음은 민점이! 점점점 짠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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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
Tommy, 연습 안 했나? 그게... 끝나고 교무실로 따라오도록! 네... 민점이! 선생님, 그게... 요즘 많이 힘들지? 네? 성장기라 자도 자도 또 졸리고 공부는 열심히 해도 성적은 제자리고 네? 네, 네 나도 너 만날 때 딱 그랬다 그래도 열공하겠다고 마음먹고 네가 좋아하는 점킴 포토카드까지 팔았으니까 성적은 반드시 오를 것이다 포토카드요? 그래 너희 어머니한테 다 들었다 점근? 아! 네 맞아요 점근 자 여기 물건 상태 확인해보세요 아, 네 확인해보죠 점킴! 이거 제가 엄청 갈망하던 포토카드인데 상태 너무 좋네요 저한테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점킴 신곡 들어보셨어요? 점점점 더 갖고 싶어졌어 네 관심, 네 눈빛, 네 표정 하나하나까지 아, 네, 그럼 돈 네네 자. 잠깐! 근데 이 귀한 포토카드를 왜 파는 거죠? 그게 저희 딸이 점킴 팬인데 포토카드 보느라 공부가 안 된다고 저보고 팔아달라더라고요 맘 잡고 공부한다고 아 그렇군요 아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공부하는 만큼만 성적이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 따님 성적이 안 나오나요? 아니 글쎄 그랬어요. 책만 펴면 잠이 오고 영어 단어는 봐도 봐도 안 외워지고 선생님만 들어오시면 너무너무 졸리고 아, 저기 울어요? 아이고 생각에 푹 빠져서 그래도 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선생님 됐어요 따님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엄마! 어? 점이야! 점킴팬은 저희 언니 뭐? 언니가 있어? 그럼 그 딸이 너가 아니야? 민점이, 그럼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